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학교에는 항상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학교의 풍경도 예전의 그 본 모습으로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학교 풍경 속으로 함께 출발하시죠. 얘들아 학교 가자 출발. 학교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는데요. 어라?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정체불명의 옷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아, 여기도 복장이 교복이 없네요. 경찰복도 있고 횟집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 왜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아, 체육대회 날이었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체육대회와 축제, 소풍, 수학여행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열기가 대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나 축제 같은 것도 못해줬는데 마스크 끼고라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 입학을 했으니까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다시 하니까 이제 좀 그립기도 했고. 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오늘 너무 기대돼서.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린 체육대회 막시 참 마침내 올랐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개주죠.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훌훌 날려버립니다. 꼬린! 다들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시죠? 이번에는 다 함께 폴짝폴짝 줄을 넘어보는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건데도 공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이건 또 뭔가요? 운동장 한편에 생소한 경기 종목이 등장합니다. 과연 긴 막대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저기 막대 보이시죠? 네, 네, 네. 막대를 전교생이 다 뛰어넘고 다시 타넘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갔다가 파도 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이 경기 이름이 그래서? 도미노 릴레이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차례대로 막대를 뛰어넘고 곧바로 앉아 막대를 피하는 이름하여 도미노 릴레이. 손에 땀을 주게 할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종목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어렵겠어요. 그죠? 네.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 친구는 잠옷을 입고 왔어요. 저도 같은 선생님한테 귀엽죠. 네. 제가 아니요 누구예요? 시켜주라. 띄워주라. 저도 최신 경기 종목에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꼭이요. 네. 너무 앙탈이 심하네요. 동경 씨. 결국은 해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점프 점프. 제가 또 왕년에 점프 좀 했거든요. 큰소리 뻥뻥 쳤지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넘어야 돼, 넘어야 돼, 넘어야 돼. 어, 넘었어요. 일단 한 곡이 넘겼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피로 발에 걸렸지만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체육대회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진짜 잠깐 했는데도 이 박진감과 함께한다는 이 설레임 두 군데 진짜 재밌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흥겨운 화합의 장. 이런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응원이죠. 개성 만점, 반별로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뜨거운 응원전을 펼칩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의상이 있었으니 제가 본 반티 중에 가장 특이한 반티예요. 파트라슈! 아, 담임 선생님이에요? 네, 브랜더스의 개에 나오는 그 동화에 제가 우유 끄는 대로 얘들이 멍멍이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1년을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 말에 뜻을 담았습니다. 와, 최고다 최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모이는 행사가 잘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였기 때문에 경쟁도 좋고 1등도 좋지만은 화합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더불어서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 대한전의 끝판왕은 역시 두 다리기죠.
영차, 영차. 무려 3년의 기다린 만큼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줄을 당겨봅니다. 휘슬이 울려 퍼지면서 승패가 나뉘고 그렇게 치열한 예선 끝에 마침내 결승전에서 힘을 겨루게 될 두 팀이 등장합니다. 결승전답게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아주 대단한데요. 3학년 6반 대 3학년 8반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결승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만 이깁니다. 와, 자신 만만한데요. 그죠? 이 친구가 있는 반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가만히 이긴다. 아니, 넘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한번 끝났지마자 너. 팔씨름 한번 간단하게 딱 잡고. 자, 하나 둘 셋 잡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상대가 안 되네요. 잘해요. 순간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이 셌어요. 바닥에 꽂히는 줄. 결승전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3학년 6반 대 소리 없이 강하다는 3학년 8반의 힘 대결. 드디어 줄다리기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힘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줄을 당기려는 자와 버티려는 자의 치열한 대결이 이어집니다. 과연 그 결과는 3학년 8반 승! 마침내 줄다리기 최강팀이 가려졌습니다. 질까봐 조금 무서웠는데 확실히 최선을 다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육대회 함께 즐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일단은 확실히 애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무려 3년을 오매불려만 기다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1등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3학년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서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같이 오랜만에 협동을 하고 같이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서 코로나 동안 못했는 거를 하니까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참 실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로 인해서 이제 몸의 의욕도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즐거운 체육대회와 함께 돌아온 학교 풍경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3년 만에 캠퍼스의 낭만을 되찾았다는 지역의 한 대학교로 가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캠퍼스에도 오랜만에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대학에도 예전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요.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학 축제가 열리면서 캠퍼스 곳곳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보는 캠퍼스의 풍경인가요?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다들? 저희 축제 보려고 해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몇 학년이에요? 아, 1학년이에요. 아, 1학년! 네. 얼마나 설렐까요? 처음 맞는 축제. 못할 것 같다. 축제 할까? 했는데?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편안한 자세가 왠지 1학년은 아닐 것 같아서. 자세에서부터 뭔가 여유가 느껴지죠?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우리가 20학번, 코로나학번이라고 부르잖아요. 3학년도 처음이죠. 3학년이면 맞아요. 축제가 네. 처음이겠어요. 네, 올해 처음 해보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을 아예 안 해봐가지고 속상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올해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아, 진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했고 이때까지 안 했던 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러워요. 부럽지만 저희도 부러운 만큼 오늘 2년에 2년 동안 못 즐긴 걸 오늘 다 즐기고 가겠습니다. 한편 대학 축제를 기다린 건 외국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학생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오고 때마침 축제까지 열리면서 캠퍼스 안은 지구촌 축제 못지않은 분위기입니다. 신나요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도 캠퍼스의 낭만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이 친구들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축제가. 맞아요. different cultures with the whole Korean students and Korean population. So we are very excited to have you here. Thank you very much and wow. I hope you enjoy. 코로나19 여파로 더욱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없었던 외국인 유학생들. 모처럼 열린 대학 축제 덕분에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공유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저도 작은 지구촌 축제에 동참을 해보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디저트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산뜻한 맛이 나는데요. 맛있어. 맛있길래 시원하게 원샷했습니다. 와! 박수 쳐주시는데요. 원샷했다고. 여기 이렇게 오니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까지 맛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 대학 축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끝없이 펼쳐진 주막 아닐까요? 근데 주막 진짜 사람 많네요. 뭐 발디딜 틈이 없어요. 맞아요. 주막이 또 대학 축제의 명물이잖아요. 역시 축제하면은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 맛있겠다. 비록 솜씨는 서툴지만 선후배가 처음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풋풋했던 대학 새내기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이 왕년에 전종 붙였거든요. 지금 이 여기 타코야끼 만들고 있는 여기 주막은 어느 학과에 사는 건가요? 저희 영남대학교 일화여 문학과 주막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누가 만든 건가요 도대체? 저거는 실패작이에요. 본인이 만들었고 실패작. 이렇게 터진 거는 어떡해요? 이제 저희 입으로 들어가야죠.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닌가요? 있으셨다. 그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애들이랑 교류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축제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면서 많이 교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축제를 계기로 지금 1호 1문학과 사람들이 똘똘똘 뭉치게 됐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최고 최고! 같은 시각 무대 주변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부활하면서 3년 만에 대학 가요제도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참가자들도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만큼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껴서 놀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신나게 놀더라고요. 되게 너무 좋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예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대학 축제는 역시 밤이 진리죠. 캠퍼스에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축제 분위기도 절정을 향해 가는데요. 대학벽보다 더 뜨거운 참가자들과 청춘들의 열정에 캠퍼스의 밤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 3년간 모두가 꿈꿔온 오늘, 너무나도 되찾고 싶었던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3년 만에 돌아온 대학 축제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되게 떨렸는데 올라가서 또 사람들 반응도 보니까 또 짜릿하고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학교의 풍경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축제도, 가요제도, 그리고 각종 많은 활동들이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대학교 이런 활동들이 그래서 좀 더 청춘으로서 즐길 거리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작년에는 온라인만 하고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되게 슬펐는데 이렇게 축제가 활성화되니까 같이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 제대로 한번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겁고 또 했으면 좋겠고 내일도 했으면 좋겠고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일상으로 한 발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 앞으로 열심히 즐겨주세요. 무려 3년 만에 학교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돌아온 학교 풍경. 학교가 본래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와 모두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봅니다.